안녕하세요. 홈피션 강사 이경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소인 커튼 1번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재단 사이즈는 교재를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준비물은요, 자수 원단지를 준비하였고, 몸판에 장식할 바람습감, 그 다음에 프릴, 심지를 준비하였습니다. 몸판을 겉과 겉끼리 마주보게 하여 폭을 이어 보겠습니다. 폭을 이으실 때는 시접 처리를 1.5cm 정도 주셔야 이끝 처리가 보이지 않습니다. 여기 폭에 보시면 이렇게 구멍이 나 있는 곳이 있습니다. 여기가 보이지 않도록 시접을 1.5cm 넉넉히 준 겁니다. 폭 이음 바느질을 다 했습니다. 바람습감을 이어보겠습니다. 프릴감을 모두 이어서 인타 처리를 해놓았습니다. 그런데 집에서는 마라받게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주름을 잡아보겠습니다. 이렇게 프릴감을 완성해 놓았습니다. 바람습감에 아까 만들어 놓았던 프릴을 아랫부분에 달아 보겠습니다. 박음질을 하실 때는요, 여기가 지금 겉면입니다. 겉면에 시접 1cm 위에 박혀야 되거든요. 그러려면 여기 보시면 주름을 이렇게 잡은 선, 이 선이 1cm 위로 박혀야 됩니다. 이렇게 박음질이 되어야 됩니다. 아까 주름 잡아 놓았던 그 바느질과 동일하게 선을 맞춰 가면서 박음질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바란스 아래에 프릴을 달아 놓았습니다. 몸판 윗부분에 커튼 심지를 박음질 하겠습니다. 이럴 때는 커튼 심지를 놓고요. 한 2cm 정도 넉넉하게 이렇게 접어주세요. 한 2cm 정도. 접고 나서 다시 접은 후에 여기에 0.1mm 스테치 박음질을 박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는 지금 속이고요. 여기가 겉면이 되는 겁니다.
심지 박으실 때는요, 심지를 이 정도 위치에 놓고 2cm 정도 접습니다. 접어서 여기에 딱 짱짱하게 이렇게 맞춰주세요. 그리고 심지와 같이 박음질이 돼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0.1mm 이렇게 바늘을 꼽아 놓은 다음에 이 힘으로, 심지 힘으로 박음질이 돼야 돼요. 그래서 여기가 딱 맞도록 하고 박음질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커튼 심지를 다 박음질 하였습니다. 이렇게 원판에 심지가 박음질 되었습니다. 여기는 속면인데요. 여기 박으실 때 여기 심지가 딱 맞아야 지금 힘이 있고 예쁘거든요. 이렇게 들춰보시면 여기가 지금 겉면입니다. 겉면인데 겉면은 이렇게 되고요. 안에는 지금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심지가 딱 맞게 예쁘게 박음질 하세요. 몸판과 바란스에 각각 옆단 처리를 하겠습니다. 몸판에는 5cm를 접고 다시 5cm를 접으세요. 그리고 0.1mm 정도 박아주시면 됩니다. 옆단 박으실 때 초보분들은 많이 이렇게 결을 잡지 못하시면 시침하고 박음질 하셔도 됩니다. 원단 결이라는 거는 지금 이렇게 5cm 잡고요. 이렇게 잡아보시면 이렇게 한번 당겨보세요. 바늘이 꼽힌 그 주변에 당겨보시면 일자로 당김이 오는 느낌이 있으면 그게 일자형으로 결이 맞아지는 겁니다. 이렇게 옆단을 다 박았습니다. 반대쪽 옆단은 아랫부분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5cm 접고 또 다시 5cm를 접습니다. 접으신 다음에 0.1mm 박음질 시작하시면 됩니다.
옆단을 모두 박았습니다. 바란스 옆단을 박아보겠습니다. 그런데 옆단 박으실 때요, 아까 저처럼 결을 맞춰서 박으실 수 있는 그런 정도 되면 그냥 박으셔도 되고요. 아니면 쉽게 박는 방법을 제가 알려 드리겠습니다. 옆선에서요. 옆선에서 10cm를 표시를 하세요. 10cm를 표시를 해준 다음에 그리고 5cm 이렇게 표시를 해주면 지금 저희가 단을 5cm 접어서 또 5cm 이렇게 박잖아요. 그래서 이 표시를 많이 하지 말고요. 이렇게 한 번씩 한 뭐 50cm마다 밑으로 해서 이렇게 맞춰주면 쉽게 접고 접어서 결처럼 이렇게 예쁘게 박음질이 됩니다. 바란스 옆단도 박음질 해보겠습니다. 아까 표시를 해놓은 5cm 접고 또 5cm 접고 이렇게 접으시면 아주 쉬운 바느질이 됩니다. 바늘을 내려놓은 다음 여기도 역시 마찬가지로 아까 표시를 해놓았죠. 여기에서 접혀줘야 되겠죠. 그리고 아까 여기 10cm 표 접은 이렇게 이렇게 잘 맞아졌습니다. 이렇게 하고 박음질 하시면 옆단이 깔끔하게 박음질이 됩니다. 여기 풀이라서 그냥 박음질 해주세요. 이렇게 박고 이쪽은 역시 아래서부터 여기 아까 5cm 5cm 접어놓은 부분에 접고 또 접어서 풀 부분은 그냥 박음질 해주시고요. 바늘을 내려놓은 다음에 여기도 역시 5cm 5cm 아까 표시를 해놓았죠. 여기에 이렇게 박으면 끝단 처리가 굉장히 예쁘게 깔끔하게 됩니다. 이렇게 바란스 옆단도 처리하였습니다. 몸판과 바란스를 5cm 접어접어 옆단 처리를 하였습니다. 교재에 나와 있는 맞주름 위치를 몸판에 3등분으로 시침 고정핀을 해놨습니다. 박음질 위치는 신지에 맞춰 디귿자 형식으로 시작을 해서 이렇게 박음질이 될 겁니다. 바느질 시작은 심지 끝 부분부터 시작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바늘 내려놓은 다음에요. 그리고 여기 끝선은요. 저희는 지금 인타록 처리를 했습니다. 그런데 집에서는, 가정에서는 1cm 접어서 스테치 박음질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디귿자 형식으로 바란스 박음질이 다 되었습니다. 맞주름이 잡아놓은 부분에 심지까지 1cm 고정 박음질을 해놓겠습니다. 이것도 역시 고정 박음질이 돼야 이게 벌어지는 부분도 예뻐 보이고요. 그래서 1cm 고정 박음질을 했습니다. 또 심지하고 같이 박아야 이렇게 고정 박음질을 하여 주었습니다. 맞주름을 잡아놓은 바란스가 몸판에 이렇게 고정 박음질이 되었습니다. 아랫단 박음질을 해보겠습니다. 아랫단은 단 높이가 13cm가 제일 예쁩니다. 그래서 아랫단 박음질 하실 때는요, 2cm 접고 그 다음에 13cm 그러면 13cm의 단 높이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아까 옆단 박음질 하실 때처럼 이렇게 표시를 좀 해놓고 하시면 한결 쉬운 바느질이 되겠습니다. 50cm 간격으로 표시를 해놓으세요. 그러시면 50cm 받고 또 넘어가고 이런 식으로 박음질이 쉬운 바느질이 되겠습니다. 밑단 처리 하실 때는요, 이렇게 시침을 해주시면 한결 쉽게 단 처리를 하실 수 있거든요. 이게 밑단 처리가 이렇게 쉽게 나오진 않아요. 그래서 오히려 이렇게 표시를 해놓은 다음에 같이 침핀 고정을 해 놓으시면 한결 깔끔한 바느질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아랫단 박음질을 마감하였습니다. 아랫단 부분을 마무리 박음질을 하였습니다. 이렇게 완성이 되었습니다. 바란스가 부착된 소잉 커튼 1번 커튼을 만들어 보았습니다. 여러분들도 함께 만들어 보세요. 지금 주름이 아래 프릴에 들어가서 더욱 예쁜 그런 커튼이 됐습니다. 여러분 오늘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